네, 아무래도 워낙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는 부담도 함께 커지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은행의 종노릇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5대 시중은행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이 3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은행이 장사를 잘해서 얻은 결과물인지 아니면 고금리라는 상황에 은행이 그냥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오가는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은행이 지금 뭐 사실 이자 장사한다는 얘기 뭐 몇 년 지금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어떤 역대급 수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뭐 본인들이 잘해서 이런 막대한 뭐 이자 수익을 낸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연준이 1년 넘게 고금리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금리 역전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도 이제 3.5% 정도까지 올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이 고금리로 인한 어떤 그 피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대출금리가 이제 따라서 오르는 거가 본인들이 뭐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기업 경영, 그 은행 경영의 합리화 노력 이런 거를 통해서 얻은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렵죠. 그 부분도 사실은 은행도 은행 입장에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제 예대 마진 같은 경우 그거가 주 수익원이었던 우리나라 은행들의 어떤 영업 행태가 좀 바뀌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제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이제 예대 마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서민이나 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사회공헌 뭐 이런 거겠죠. 약간 뭐 공헌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사실은 은행도 길게 가기 위해서는 예. 은행이 항상 이렇게 뭐 잘 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은 은행도 미래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아, 은행에 준비를 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출이 부실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거품이 빠져서 좀 진행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은행 입장에서는 또 뭐 정부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을 향해서 손 벌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미래에 대한 위험을 미리 준비하면서 뭔가 이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비춰지는 거는 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은 뭐 연봉이 뭐 네. 과도하게 높고 뭐 퇴직금도 뭐 보통 뭐 일반 직장에서는 5천이다.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들이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돈 벌었으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한 거니까 받는 거다 이런 식의 태도로 비춰지게 되면은 국민 정서상도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은행을 이제 뭐 무조건 싸잡아서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좀 자구 노력,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제가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통령을 대면했다. 그럼 가장 어려운 걸 뭐를 토로할까? 과연 일본이 과연 이자일까? 뭐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네네. 가계 부채나 아니면 이제 자영업 운영하면서 빚이 많았다면 이자 부담 너무 셉니다. 먼저 얘기하겠지만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니 전기가스 조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 음식값에 반영하기도 그렇고 좀 어떻게 공공적으로 좀 잡아주세요. 두 번째 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는 왜 매일 오릅니까? 불만의 종류가 다양해요. 맞아요. 근데 지난 2월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딱 꼬집어 은행을 비판하면서 이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맞아요. 물론 뭐 은행의 이자 장사도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관치와 정부의 관치와 은행
탐욕의 결과물이다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 어떻게 보면 정부와 은행의 합작물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해 이제 은행이 마지못해 뭐 공공재다, 이자 장사하지 말아라 비판 때문에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오르는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가상금리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은행이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가계부채 때문에 또 상황이 반전됐어요. 네네. 그러자 이제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은행은 당연히 예, 그동안 올려놨던 이제 우대 금리는 낮추고 가상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5대 은행 기준 30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은행도 아니고. 지난해 한 해가 36조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속도로 하면 40조 충분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책 당국이 은행에 대해서 맹비난하거나 여론의 화살이 쏠리면 아우 저희 상생하겠습니다. 매번 발표해요. 그 누적된 금액을 좀 합해보면 1조 한 수천억 원 됩니다. 근데 결과물을 좀 보면 실제로 그러면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절반이 채 안 돼요. 점점점 당기순이익에서 은행이 상생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쓴 비율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업이라는 게 우리가 가두리에서 정말로 정부의 철저한 보호 아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네. 또 어려울 때는 또 직접 은행에 공적 자금까지 투입을 해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소상공인들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들한테는 이자를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성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라는 측면의 훈계이긴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부도 이 교통 통제를 잘 못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